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뿅뿅.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사용하면 좋은 무료 편집 앱 알려드리고요. 다운로드 받는 법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러기 전에 우선 복습. 유튜브 쇼츠에서 글씨 크기랑 움직이는 법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셔가지고요.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유튜브 누르시고요. 자, 플러스를 누르세요. 플러스. 플러스 누르고 쇼츠 동영상 만들기 있죠? 이걸 누르세요. 그리고 요거. 내가 해놓은 영상을 올리는 법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요걸 누르면 내가 녹화해 놓은 카메라로 찍어 놓은 영상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다음을 누를게요. 다음을 누르고 여기 텍스트 보이시죠? 텍스트를 만지고 여기다가 모란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색깔은 여기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전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크기는 여기 점 보이시나요? 정말 잘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글 여기서 제가 크게 해볼게요. 모란. 그리고 여기서 글씨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타자기, 기본, 가늘게, 두껍게, 뭐 마커, 뭐 살짝 바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비슷비슷한데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완료 누를게요. 완료하면 여기 모란이란 글씨가 뜨죠? 요 글씨를요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눌러서 움직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쉽죠? 근데 이게 잘 모르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글씨가 안 움직이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변경해 보세요. 이게 알면 쉬운데 이게 무슨 표시가 없어서 어렵긴 해요. 예, 저도 이거가 처음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이렇게 또 복습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눌러가지고 요 뒤에는 업로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올리는 방법 한번 해봤어요. 제목 쓸게요. 공개 상태 공개 예약할게요. 확인. 내일 10시로 예약할게요. 아동용 아님을 꼭 확인해 주세요. 아동용 아님. 업로드. 한번 해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어서 앱 까는 법 알려드릴게요.